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흉아, 우리 5G 큰 흉아죠. 예, 홍투더식이라는 별명도 있다면 홍투더식. 네? 투더. 홍투더식. 아, 홍투더식. 네. 네.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5G입니다. 5G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큰 형님 믿고 지금 저도 그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우리 김홍식 상무님께서 5G 장비주는 여기서 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요. 네. 뭐 지금 저희 이제 그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저번에 제가 3%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네.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모멘텀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8주 수주 공시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했던 게 그 수주 공시 이후에 이제 매매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게 다 나온 거 아니냐는 분과 아, 여기서 이제 일부 이제 재료 노출 차원에서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주가가 한 단계 더 갈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약간 갈리는 상황이었고 네. 근데 저는 뭐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재료 노출에 대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네. 하지만 여기가 절대 고점은 아니고 사실 일부 조정이 나타나겠지만 선발주자 위주로 다시 주가가 더 한참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후발주자들이 주가가 사실 의외로 많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기대감으로 과도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사실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고 그런데 예. 이제 선발주자들이 주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예. 실제로 보면 재료 반응이 좀 덜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랬는지 최근에 주가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번 주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제 반등 국면에서 저번 주 이제 주말이죠. 목금부터 나타난 반등 국면에서 어떻게 저희가 매매 전략을 삼아야 될 거가 중요한 건데 저희는 이제 선발주자들 그다음에 아직까지 재료 반응이 덜한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최근에 제가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가 8조 수주를 했고 네. 그다음에 다른 데도 계속 하겠죠? 앞으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네. 그러니까 숫자 노름이에요. 한마디로. 이제는 이제 숫자 노름에서 주가가 성패가 갈린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을 되게 이제 좋은 사례로 말씀을 드려요. 불과 작년에 저희가 국내 쪽에 5G 내수 시장이 폭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이제 잘 돌이켜보면 연초에는 대다수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도부터 5G 관련된 종목의 모멘텀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5G 시장 전망으로 그냥 단순하게 매출이 없는 상황이지만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주가가 그때도 많이 올랐었고요. 네. 근데 작년에는 이제 연초에 저희가 내수 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의 하반기 어떻게 보면 시장 진입 가능성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이 이제 검증이 된 건데 흥미로운 거는 여름에 나타난 이제 주가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연초에서 봄 정도까지는 통신 3사의 5G 캐펙스 작년 대비 한 50% 60% 증가가 전종목의 상승세를 이끌다가 네. 여름부터는 주가의 차별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은 거기서 폭발적으로 더 갔는데 못 간 종목은 주가가 전혀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의 통신사가 DC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그 유선방송 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총 4개 사업자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사로 이제 등장을 할 텐데 네. 그때 이제 모든 업체들이 다 수익을 볼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버라이즌만 하더라도 최소 주파수 대역에서 2개에서 일단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네.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대략 한 35% 정도 MS를 가져왔고 시장의 우려가 컸지만 노키아도 한 15% 정도 MS를 가져왔습니다. 네. 에릭슨이 이제 절반 정도. 근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사안은 뭐냐면 사실은 두 가지 최소 주파수에서 각각 밴더 설정을 계속해서 물량을 어떻게 보면 배분을 할 거고 네. 이 네 개 사업자가 다 그런 형태를 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품군으로 나눠서 봤을 때 미국 네 개 통신사의 총 제품군만 최소한 수십 개 정도가 제품군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밴더를 잡게 돼요. 네. 그러면 납품처가 굉장히 이제 많아야
매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과연 미국 시장 진출을 못할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는 아마 굉장히 대다수의 업체들이 다 밴더로 설정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30개 제품이 다 비슷한 제품이에요? 아니면 비슷한 제품이에요. 다 비슷한 제품이 네. 30개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사업자가 4개고 그런데 네. 이제 그 사업자별로 약간씩 특화된 장비가 들어가지만 네. 사실 약간 변형된 이제 장비고 거의 이제 베이스는 똑같다고 보셔야 되고요. 아니 그러면 네. 그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이 네. 이제 5G 우리 장비 할래 하면 네. 이제 삼성에 에릭슨에 손이 네. 이렇게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그럼 삼성에 들어가는 제품들이랑 네. 에릭슨에 들어간 제품들이랑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우리나라 삼성하고 에릭슨에 각각 그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노키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 제품이 아주 많이 다른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한 이제 코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데 네. 각 고객사별로 약간 특화된 소프트웨어와 네. 뭐 그 어떻게 보면 현상을 담아서 납품하는 거지 네. 베이스가 크게 차이가 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주파수나 어떻게 보면 그 형태가 거의 비슷하면 그렇겠죠. 큰 차이가 네.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벤더를 굉장히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업체와 한두 가지 정도의 그친 업체 간에 숫자에 이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수 시장에서도 그랬어요. 국내 시장에서 업체들이 많이 망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업체가 없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결과를 신규 업체들이 보이는 업체가 일부 있었어요. 네. 하지만 주가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났죠. 왜냐하면 실제로 매출과 이익에 대한 차이가 되게 심하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주가를 봐야 되지 네네.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소니나 뭐 이런 데 납품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죠. 소니는 뭐 지금 저희 이제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는 원래 뭐 별로 한 게 없었고 에릭슨, 주로 소프트웨어나 네. 에릭슨이요. 네. 에릭슨은 우리나라 장비 공부하는 업체가 있죠. 에이스 테크놀로지도 하고 네. KMW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삼성은 당연히 많이 있고. 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상장사나 아마 다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저 대장주 하면 이제 KMW잖아요. 네. 작년엔 그랬죠. 작년에. 네. 아, 올해는 아닙니까? 올해는 이제 저희는 업종 대표주 성격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1등 업체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주가 성과로 보면 뭐 더 오른 종목이 있었으니까 제가 대장주 얘기하게 되면 좀 애매하다는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죠. 주가 상승폭으로 보면은 그렇죠. 사실 올해 들어서는 KMW 얘기를 별로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이스 테크놀로지나 이런 업체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1등 과거 1등 주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기대감으로 작년 연초에도 올랐다가 결국 이제 실적의 차별성 때문에 KMW나 그 당시 RF-HC나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해줬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적의 차별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미국 시장의 성과,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성과 차이가 네. 다시 나타날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태까지 저희가 주목하지 않았던 무선 기지국 외에 다른 쪽 아이템.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유선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인빌딩 쪽, 스몰셀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 태동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 시각을 일부 돌리자라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네. 그 미국 말고 일본도 하긴 하죠. 예, 일본 합니다. 저희가 7월 달부터 도코모가 시작돼서 의미 있게 이제 일본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올 7월부터. 예, 올해 네. 7월부터. 그래서 사실은 일본 시장이 뭐 미국 시장하고는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네. 한국 시장에 저희가 이제 대략 작년대 KMW가 내수 시장에 대략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매출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사실 일본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적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일본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뭐 5G 장비 같은 거. 예, 물론 있죠. 근데 네. 이제 후치츠라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도 여기 인볼브가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중소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시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글로벌 SI라고 하죠. 그래서 네. 통신사에 직접 납품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제한업체라고 합니다. 제한업체들은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많고 네. 일본도 로컬 업체가 후지치를 포함해서 NEC나 이런 업체가 있는데 사실은 중소 이 하청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업체는 국내 업체와 중국 업체, 대만 업체 정도가 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대부분 다 머지에서 들어갔거나 대부분 도산에서 시장에서 도태된 사람이에요. 시장이. 아, 시장이요? 네. 유럽 시장은 이제 내년도 냉정히 따지면 봄 이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파수 경매는 하군이 있는데 네. 실제로 보면 유럽 통신사들이 투자하지 적극적이진 않아요. 영국이나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이제 LTE를 투자한 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유럽에. 유럽은 왜 이렇게 늦어? 아니, LTE가 우리나라 나온 게 언젠데. 네. 그래서 유럽에 이제 아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못 가는데. 네. 저도 작년 재작 유럽 갔을 때 많이 또 느낀 거지만. 네. 통신사들 주파수 잘 받으려고 저도 계속 통신사 변경하면서 여행했어요. 그래서, 사실 유럽 가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유럽에서 와이파이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인 건지, 그 다음에 저희가 열차에서 이동하면서 티켓 예약이 과연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 몇 군데나 될까. 한국 외에는 사실 가보시면 쉽지 않아요. 한국, 일본, 중국 정도가 그나마 가능한 권역이라고 좀 봐요. 네. 싱가포르 정도? 자, 그 인도는 그럼 별 기대하지 말까요? 아니요. 근데 인도 시장이 의외로 재밌습니다. 인도 재밌어요? 예. 인도가 이제 릴라이언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네. 원래 이제 이 회사가 되게 공격적으로 인도가 뭐 아시겠지만 사업자가 많아요. 한 5개 사업자가 과점하고 있고 MS 특별히 많은 업체가 없어서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라 그럴까요? 뭐 삼국지 느낌인데 지금은 인도 시장 자체에 릴라이언스라는 이제 SK 같은 우리나라 한국으로 따지면 SK 그룹의 비유가 되는데 굉장히 투자에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LTE 때도 5G 레디를 미리 하겠다. 그래서 5G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1등이 되겠다는 쪽을 되게 네네. 강하게 치고 나오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 투자를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트래픽이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파수 경매를 원래 이번 달 시행 예정인데 약간 네. 늦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한 10월 말이나 1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경매 후에 아마 릴라이언스가 투자를 할 걸로 보는데 5G 레디로 하거나 아니면 5G로 하거나 네. 아마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도 연초 정도부터는 인도 시장도 시장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네. 시장에서도 배척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데 그럼 사업자들이 선정될 게 또 빠네요. 결국은 또 삼성, 에릭슨, 노키아거든요. 근데 이제 화웨이가 이제 배제된 상황이니까 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그래도 뭐 화웨이 물량은 삼성이 많이 받지 않겠어? 네. 이런 기대가 있잖아.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도에서 그냥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네. 인도에서 하웨이가 꽤 잘했던 사업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한 게 아니라 사실 인도 시장이 거의 40% 이상을 하웨이가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장 자체를 LTE에서는 잡고 있었던 시장이 5G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삼성, 노키아, 에릭슨으로 일정 부분 MS가 노를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상당히 기회인 건 맞죠. 내년도에는 아마 5G 장비 쪽에서 이슈는 아마 인도 시장과 유럽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이제 일본과 미국이었다면 네. 네. 그 몇몇 분이 지금 이러다가 네. 5, 지금 뭐 코로나 직후에서 5G 그냥 패스하고 전 세계가 네. 다시 그냥 한 내후년쯤에 6G로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는 네. 안 가죠? 6G는 이제 표준이 2030년도에 할 걸로 추정은 되는데 네. 근데 2030년보다는 빨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5G를 2020년도에 한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거의 1년 한 9개월 정도 댕겼고요. 원래는 2020년도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6G는 2027, 8년도에 하지 않을까 보는데 아직도 한 7년 정도 남았다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국 기준으로 그래요. 네. 네. 그거를 단계를 건너뛰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기술이 나와서 장비 업체랑 통신사들 협약이 되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6G하고 5G하고 그렇게 다르다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5G의 발전된 방향이 6G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5G가 IoT를 근간으로 한 망이라는 설명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6G는 IoT로 좀 더 다가가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oT. 예, 그러니까 5G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IoT를 근간을 좀 더 핵심 있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저희가 피부에 와닿게 근간하는 망이다. 그러니까 자율차가 아주 퍼펙트하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6G가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6G가 2027, 8년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네. 지금 아시겠지만 자율차가 내년도부터 이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레벨 4 정도의 자율차나 내년도부터 통신사든 테슬라든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완벽한 레벨 5 이상의 자율차는 2027년도나 되겠죠. 하지만 네. 내년도부터 하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 5G 장비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 중소나이겠구나. 하여튼 그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이 네.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아, 우리나라 이제 장비 업체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웨이와 노키아 에릭슨하고 이제 경쟁하는 구도인데 네. 하웨이가 시장 MS가 대략 한 30% 초반, 삼성전자가 많이 할 땐 20%. 근데 삼성전자가 이게 좀 MS의 변동성이 커요. 못 할 땐 10%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분기별로. 네. 아, 에릭슨은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초반. 노키아는 10%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일반적인 MS예요. 그리고 네. 나머지 이제 그 업체들 제외한 나머지 이제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 해주는 이제 중소 납품 업체들이 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거의 다 망하고 남아 있는 데가 이제 한국과 중국 대만 정도인데 사실 대만도 큰 의미가 없고 중국 대 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지금 저희 캠W를 포함해서 뭐 다산 솔리드 이런 업체와 중국의 이누아리스까지 그다음에 중국의 이걸 담당한 업체 간의 레벨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저도 좀 보고 있는 게 일단 고주파로 갔을 때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쪽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돼요. 현재는. 그러니까 저희가. 누가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잘한다. 아, 한국이 잘해요? 그러니까 3.5GHz 그다음에 28GHz를 보면 네. 네. 하웨이가 이 3.5GHz를 잘해서 시장에 독보적으로 이제 잘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3.5를 국내 쪽을 통해서 많이 쫓아왔는데 네. 28GHz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잘한다고 현재 기술자들은 평가가 있어요. 이거 뭐 제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네.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인볼브된 이제 아웃소싱 주는 업체들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게 네. 중국이 국산화 작업을 통해서 주파수를 3.5로 처음엔 하려고 하다가 국산화 장비에 치중하다가 결국 2.6GHz로 5G 주력 대파수를 일부 바꿨거든요. 그 사례만 봐도 한국이 확실히 3.5나 28에서 잘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뭐 화웨이가 무럭무럭 잘 돼야지 그 네. 밑에 줄대고 있는 중국 그쵸. 업체들이 좋은데 하웨이가 네. 지금 뭐 미국 인도 이런 데 퇴출이니까 네. 당연히 뭐 안 좋고. 보셨겠지만 디스플레이 쪽에까지도 이슈가 지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사실 하웨이에 100% 줄대고 있는데 하웨이가 매출이 안 되면은 그런 네. 회사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 재투자도 안 되고 그렇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이제 5G 방금 말씀하신 대표 주자인 하웨이 GT와 그 밑에 아웃소싱 업체들 싹을 자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더 흥미로워주는 게 아, 그러네. 저희 중소장비 업체들은 위상이 더 올라갑니다. 아, 그러네. 어차피 싹 다 정리된 상태에서 그쵸. 거기랑만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와서 강조하고 싶은 게 네. 실적도 실적이지만 멀티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몇 배가 아니라고 계속 이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네. 경쟁자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주목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 SI라고 하는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의 관계도 흥미롭지만 네. 이미 딱 이제 독과점을 세 개 업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네. 나머지 중소장비 업체들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업체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국내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점점 가정화되면 나중에 의리 갑이 되는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저희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당연히 5G는 예정된 이거 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는 거고 네. 거기에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엄청 잘해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 현재 시장 투자가들의 걱정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야, 지금 사실. 가격이? 아 그러니까 뭐 월봉으로 보면 가장 네. 낮은 저점에서 지금까지 보면 뭐 극단적으로 KMW 시총이 예전에 2,000억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몇 조 정도 되니까 3.5조까지 갔었잖아요. 네. 3.7조. 그러면 얼핏 봐도 사실은 뭐 뻔한 얘기지만 그런가? 몇십 배가 올랐고 그래요? 나머지 종목들도 대다수가 뭐 10배 오른 종목이 흔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을 느끼는데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과거의 주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업체들의 위상이 공급 사이드에서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수요 사이드만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5G, LTE, 6G 한번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 성수기 비수기 거쳐가는 환경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G 자체도 되게 흥미로운 네트워크이지만 네. IoT 때문에 공급 사이드의 변화를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저도 현업에 있다 보면 많이 부딪히는 게 해외 이제 M&A 관련된 컨설팅 업체들의 의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매수할 만한 M&A 딜을 형성시켜만 업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중소 장비 업체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1, 2등 하는 업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상상을 초월한 가격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하는 가격보다 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매매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그만큼 높아져 네.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경영권 넘긴 어떤 그런 딜이 형사되면 예전에 네. 그 스케일을 하고 전혀 다른 완전 스케일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을 과연 누가 글로벌 업체들이 몇 조 주고 사겠냐고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몇 조 주고도 충분히 살 업체가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투자하는데 공포가 생기죠. 그리고 아까 정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5G는 다른 쪽보다 되게 투자하기가 쉬워. 왜냐하면 사이클이 명쾌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처음에 왔을 때 올해는 수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을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지금 내년도에 인도, 유럽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5G 실체가 드러날 걸로 가장 크게 강조를 드렸잖아요. IoT층으로 넘어간다. 네. 그럼 그 로드맵만 보면 아직까지는 꼭지가 분명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쪽의 수출 성과도 없었다는 거고 아직까지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 4분기부터.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그 숫자 누름은 끝내고 나서 주가가 끝이 나도 끝이 날 테니까 뭐 지금 정도는 고점일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면 혹시 그 너무나 명확한 숫자들이 있어서 네. 그 숫자들이 미리 다 싹 반영된 건 아니겠죠? 아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하면 저도 네. 이제 그 고민을 당연히 했겠지만 네. 근데 저도 뭐 많은 시장과 얘기를 해보지만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 생각엔 네.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러면 주가는 결코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못하지만 항상 주식의 고점을 판단한 저희 근거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8조 원 나왔을 때 물론 저희 뭐 PB분들 문의가 많았지만 당연히 거기서 사라는 얘기는 안 했죠. 왜냐하면 당연히 거기서 재료온 수출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번 주부터는 안 사는 게 신기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올라갈 건 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제 연말에 미국 시장의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성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네. 전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진짜 보여줄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가 내년도 5G가 내년도가 진검승부잖아요. 진짜 IoT로 가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이 됐을 때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지금 저희가 궁금해야 될 사안이지 이게 뭐 현재 이익 기준으로 PR이 10배가 넘었는데 비싸니 싸니 이런 논쟁은 상당히 소모적인 상황이라고 좀 봐요. 그 언제 최근에 리포트 쓰신 게 언제죠? 아, 제가 이제 6월 말 리포트 쓰고 나서 한번 3% 와가지고 이제 네. 미국 네네네. 시장과 이제 네. 그 당시에 이제 노키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했었고요. 최근에 썼던 거는 저희 한 일주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리포트 기준으로 해서 최고 탑픽이 뭔가요? 저희가 가장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후발 주자보다 이제 숫자를 봐야 되니까 선발 주자 쪽을 보자. 그래서 예전에 대장주였던 KMW나 RFHRC를 네. 사자라는 게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하고 솔리드를 저희가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도 많으셨는데 네. 예. 솔직히 그때는 저도 약간 톤을 좀 내렸었어요, 사실은. 네. 그 자료에서는. 왜냐하면,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또 의외로 세게 조정을 받아서 네. 지금 입장에서는 뭐 다산 네트워크, 솔리드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왜냐하면 이제 인빌딩과 유선의 시대가 오니까.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다시 28기가헬츠가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인와이리스라는 스몰셀 업체도 관심군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 업체들이 예전의 대장주들이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예전의 대장주들을 다시 주목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결론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하나TV에서 굉장히 또 상세히 설명하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오늘 하나TV 홍보하러 왔는데 뭐 3%하고 저희가 또 제휴관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TV 많이 좀 봐주시고 네. 네. 뭐 저희도 계속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동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네. 시장과 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저희 이제 방송을 시청하는 이제 그 많은 시청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5G 주가에 대한 고점 논란을 아직 할 시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갈 길이 멀고 네. 선발주자나 후발주자냐 여기서 국내 쪽에 치중한 업체냐 해외 쪽에 치중한 업체냐 무선이냐 유선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종목 선정을 잘 하실 시점이다. 네. 지금 전체적인 5G 장목군 자체에 대해서 논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전히 선발주자로 잘 치중하게 되면 네. 극단 여기서 아직 수익은 굉장히 많은 수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5G 그냥 통으로 사는 저 ETF 같은 거 사면 어때요?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없어요?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저도 안 봐서 모르겠어요. 작년에 공교롭게 이제 5G ETF가 여름 정도에 출시가 됐는데 안 좋았었겠네요. 예, 네, 안 좋았어요. 성과가 무척 안 좋아서 어떻게 된지 저도 모르겠고. 정말 올해 초에 나지. 그래서 항상 재밌는 게 보면 시점적으로 상당히 엇박이 있는 것 같아요. ETF 출시 시점에. 저도 올해 이제 연초 정도나 아니면 뭐 아니면 봄 정도에만 나왔어도 좋았을 뻔 했는데. 우리가 딱 그 김홍식 네. 그 상무님을 올해 연초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네. 올해 4월부터 모셨잖아요. 저희 3%의 저희 출연 시점이 항상 좋은 그러니까.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니까 그때 딱 저희가 그래서 또 뭐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저번 주 주말에 또 출연 요청하셨길래 저는 이제 약간 뷰가 된다는 쪽이었는데 또 공교롭게 또 불러주셔서 네. 제가 잘하신다. 딱 창문 열면 김홍희 상무님 자리 보이는데 얼굴 찡그리고 있을 때 불러요. 제가 항상 하고 올 때 늘 안 부르고 그러니까 주식을 두 분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홍희 상무님에 대한 호칭이 홍시가 막 이럴 때 부르지 형님 이럴 때는 맞아요. 안 불러요. 저도 뭐 저에 대한 댓글이 항상 안 좋을 때 나오는 게 근데 항상 주식시장에서 보면 공교롭게 그런 것 같아요. 저의 댓글이 안 좋을 때 저도 나가서 동영상 방송하면 그때가 저점이 있고 또 너무 많이 또 저에 대해서 좋게 보실 때 나가면 항상 불안감을 갖고 가는데 주가가 역시 쉴 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리포트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네.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릴 네. 테니까 네. 네, 바로 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TV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상무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